아파트 값이 꺾일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담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최소 2, 3억 원 비싸게 호가를 부르는 상황에서 내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의 피해만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혜수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 동부 이촌동입니다. 아파트 상가에 밀집돼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출입문마다 일제히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시세 왜곡이나 가격 담합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 행위라며 이 같은 시장 교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이 같은 안내문을 게재한 건 최근 동부이촌동 아파트 일부 소유자들이 자신들이 정한 가격 이하로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물건을 올린 중개업소들을 잇따라 허위 매물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50여 개에 이르는 동부이촌동 중개업소들은 일부 소유주 등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고 네이버 중개 사이트에 매물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2, 3억. 많게는 한 4억 정도 비싼 가격에 물건을 내놓자라고 간판을 떴더라고요. 매물을 중개업소가 허위 매물을 올렸다고 네이버 광고 업체에 신고를 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판교와 위례, 광교 등 신도시 일부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매매 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기는 중개업소를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집 마련 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세보다 껑충 뛴 집값에 중개 사이트에도 매물이 올라오지 않아 결국 부르는 대로 비싼 가격을 주고 집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 담합을 하는 주체가 기업이 아닌 개인인 만큼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날이 갈수록 치솟는 집값에 집주인들의 과도한 가격 담합까지 더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